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독직 폭행 정진우 1심 유죄 선고입니다. 네. 자, 지난해 7월경이었죠. 당시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은 이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는데, 정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이른바 이제 독직 폭행 사건이 당시에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1년 만인 지난 12일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으로 그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폭행 혐의치고는 형량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저 독직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독직 폭행이라는 이게 정확히 뭔지 상당히 좀 생소한 죄명이거든요. 예. 그 독직 폭행은 이 검사나 경찰과 같은 이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 등을 폭행하거나 이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이 독직 폭행은 이 범죄는 이 군사 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지 지금 같은 시대에는 볼 수도 없고 사실 나오기도 힘든 범죄입니다. 네. 이건 독직 폭행이라는 용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독직의 독은 이 더럽 한자로 이 더럽힐 독이고요. 지금 말 그대로 직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독직 폭행은 직무를 더럽히는 폭행을 말합니다. 네. 이 검사나 경찰과 같은 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해서 이 전체 검찰이나 경찰의 직무 내지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이 군사정권 시절에야 뭐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고 해서 뭐 겁박하고 폭행해서 이 자백을 받는 식의 수사가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이제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1세기에 와서 이 독직 폭행이라는 범죄가 나왔다. 이걸 봤다라는 거는 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직무를 더럽히는 폭행, 독직 폭행. 예. 이 사건을 보면은 정 차장 검사 측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그 요지를 보면은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예, 그에 반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사전에 허락을 받았고 이제는 전화를 하기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차장 검사가 몸을 날려 이제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입장인데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우선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이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고 무엇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검사나 수사관들도 이 한 검사장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정 차장 검사가 혼자 증거 인멸한다고 오인을 해서 이를 제대로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유죄로 판결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정 차장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도 이번 그 유죄 판결로 작년 한 해 뜨거운 감자였던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언유착 사건은 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이제 전력을 다해 수사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다소 이제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검언유착,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한 이 한동훈 검사장은 애당초 기소조차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동훈 채널A 기자는 기자윤리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강요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의 실무 수사를 맡은 정차장 검사의 독직 폭행까지 인정되면서 사실상 이 검언 유착의 실체가 없다 해서 이 검찰이 너무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이 비판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제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재판 절차가 남았으니까 네. 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언론중재법 그 운명은입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른바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계와 언론계 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예, 그 세계신문협회는 이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인데요. 60여국에서 총 15,000여 개의 언론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결국 언론 보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야당, 그중에서도 이제 진보의 적자인 정의당에서도 적극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사실상 지금 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나오는 이제 열린민주당 이외에는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력 정당들의 이제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요. 언론계 역시도 이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이렇게 법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이런 규정이 아예 없고요. 아예 수정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내외 비판을 의식을 해서인지 민주당에서도 이제 일부 양보안을 내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 또 대기업 임원 등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그 소위 권력자나 이 자본가에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뭐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상대로 이 무차별적인 이제 소송,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전략적 공세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송을 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비판의 여지를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개정안과 또 달라진 게요. 피해자 측에서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했고요. 또 기사에 열람 차단 청구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마련을 해오면 이걸 두고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양측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처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을 이 후반기 주요 과제로 삼은 만큼 미리 공표한 대로 이달 안에는 이제 법안 통과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뭐 열린민주당과 합치면 180여 석이 되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계라든지 또 정의당과 같은 다른 진보 정당들도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네. 또 이 대립의 정도가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